동두천 시 생현동 중앙도심 광장에 행복드림센터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구체적인 공사 현황에 대해 투자개발과 김윤세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조금 모양 갖춰서 의견. 지금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핵심 체육시설은 시민수영장입니다. 시민수영장을 포함한 여러 영유아 시설부터 일반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5%고요. 8월 말까지 준공한 이후에 9월에는 개관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성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고 특히 저희 시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서 중앙동의 원도심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 원도심은 신도시하고 극명하게 갈리는 낙후된 도시로 지금 현재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이러한 행복드림센터와 그 다음에 타 사업과 연계된 이러한 그 원도심 활성화 시설 계획들이 향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포함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도 크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서 신도심에 치중돼 있던 유동인구가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도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